자, 짠! 이게 바로 갸사슴벌레인데요. 지금 썸네일에서 보였던 톱사슴벌레랑 갸사슴벌레가 있었죠? 이게 바로 갸사슴벌레입니다. 짜잔! 이게 보면요, 발색이 되게 우리나라 사슴벌레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 사슴벌레 맞고요. 진짜 턱 형태가 진짜 이뻐요. 이게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슴벌레입니다. 그냥 사슴벌레. 와. 정면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자, 이 개체는 63mm이고요. 제가 원래 강원도에서 채집해 오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채집하러 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채집을 못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흔쾌히 저한테 보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와, 진짜 멋있어요. 근데 갸사슴벌레가 사육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샵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온으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배고플 텐데 한번 젤리를 한번 줘봐야겠어요. 와, 진짜 성질이 우리나라 사슴벌레 중에서 성질이 나쁜 친구는 바로 톱사슴벌레가 있는데, 톱사슴벌레보다 이 친구가 성질이 나빠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오늘 번데기방에서 꺼낸 톱사슴벌레인데요. 톱사슴벌레도 굉장히 붉은 발색을 갖고 있고, 성질이 매우 사나워요. 이 친구는 64mm입니다. 64mm. 곤충들은 1mm, 1mm가 굉장히 덩치 차이가 큰거 아시죠? 이거를 한번 톱사슴벌레랑 갸사슴벌레랑 올려놓고 할게요. 붉은 발색이 진짜 예술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슴벌레 중에서는 제가 톱사슴벌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갸사슴벌레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다리도 노란 색깔 보이네요, 저기. 오! 얘네 둘다왜 이렇게 싸나워? 와, 야, 물어봐. 우와, 와, 진짜 아파. 물렸어요, 여러분. 여기 피난다. 와, 힘 엄청 세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짜잔. 굉장히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이 넓적 사슴벌레도 매끈하니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세 마리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싸움은 안할 거예요, 아마. 오, 진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슴벌레들이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턱 형태나 발색, 그리고 생김새가 다 이렇게 다릅니다, 체형이. 자, 그리고 사육 방법도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톱사슴벌레는 산란목이 없어도 산란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산란목에만 산란하는 또 암컷도 있으니까 산란목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 넓적 사슴벌레도 똑같이 톱사슴벌레랑 산란목 없이 산란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갸사슴벌레는요, 강원도나 용인, 그리고 의정부와 같이 약간 서늘한 지역에 서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사육하기 위해서는 저온 사육을 할수 있도록 냉방 장치가 꼭 필요해요. 지금 농장에서 지금 에어컨을 틀어놔서 지금 그나마 갸사슴벌레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만약에 냉방 장치가 없더라면 진짜 사자마자, 입양을 하자마자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갸사슴벌레 암컷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제가 갸사슴벌레 암컷을 또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바로 갸사슴벌레 암컷인데요. 갸사슴벌레 암컷도 다른 사슴벌레들과 같이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여기에 다리가 노란 색깔이 보이는 게 갸사슴벌레 암컷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털이 굉장히 많아요. 이 털이 많은 게 갸사슴벌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올해 태어난 개체이기 때문에 산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산란 세팅을 한번 해서 산란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산란을 받으며 또 이벤트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멋진 사슴벌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친구들 사육 방법은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친절하게 남겨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